오늘 정원식 위원장님 뭐 축하드리면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실은 이 대구 경북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이 보수의 성지라고들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용기 없는 비겁자들이 모여있는 데다.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너무 못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행동을 많이 자제해야 된다. 결국은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되는 아킬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심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민심을.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윤석열 탄핵 반대 현수막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나 조국은 뭐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한결같은 입장이고 사법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 동지나 저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문재인 정권 때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정권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다 숨어있던 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아직도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의가 사라진, 진실이 사라진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배신을 해도 배신을 했는 데 대한 단죄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배신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내가 모든 책임지고 탄핵에 강 건너겠다 했지만 그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조금 가만히 계셨으면은 탄핵에 잘못된 탄핵을 지금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탄핵이 잘못됐다고. 윤석열을 공격하려니까 좌파들이 탄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모든 책임은 내 잘못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버티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만나지 않고 버티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물론 5년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많은 충격적으로 몸도 많이 지쳤지만은 얼굴도 모르는 분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몇 번 뵙고 뭐 청와대도 갔고 하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부르짖었던 수백만의 애국 국민들은 얼굴도 모르면서도 이게 불법 법무 기획에 의한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고 그 투쟁 과정에서 20분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못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한동훈이가 잘했으면은 우리의 목은 좀 적어졌을 거예요. 불과 2년 6개월 지난 지금 11월 10일 되면은 이제 전환점이 가는 게 국정의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2년 6개월이 남았다. 2년 6개월 남은 대통령한테 20몇 년 동안 형님 형님 가고 따르던 사람이 불과 108일 비대위원장하고 배신해버렸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대구 경북 시도민이 볼 때 특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부족한 면이 있고 잘못한 면이 너무 많지만
탄핵을 겪어본 우리로서는 다시 한 번 더 탄핵이 되는 상황이 오고 좌파들이 이재명이 집권을 하든 좌파들이 집권을 하면은 이제 몇십 년간은 보수는 집권에서는 멀어진다. 좌파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조차도 헌법을 때를 고치고 자유자를 빼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좌파들이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은 불법 불의를 했습니까? 못 집어넣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잘못한 부분이 이 붉은 적폐 있잖아요. 붉은 적폐들을 처단을 못했다. 처단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면 단죄를 못했다. 단죄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1000명을 조사해가 200명 감옥 갔습니다. 훨씬 더 큰 죄를 문재인 정권에 했는데 정권 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사무하던 검찰총장 놓고 대통령 선거 때 아무로 이재명 손 안 들어줬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이 뭐 이래저래 사적으로 하는 부분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김건희 여사가 너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잘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정권, 자유 우파 정권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 공화당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김기도당 단합대회 가서도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고. 국민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된다.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특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국민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국민이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이 정의로운 손을 들어주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국민들이 정의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힘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정의롭고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깨끗하고 누가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챙겨주느냐를 국민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지난 총선에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애국 정의 세력들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국민들께서 외면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난 후회를 하실 거다. 엄청난 후회를 하실 거다.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 10석이라도 가져보세요.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국민 외면하고 국민 마음 아프게 하고 헌법적 가치도 버리고 국민이 뭐가 되든지 간에 자기 용기를 가지고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제 지역에 있었던 권영진은 이미 한동훈이 불러가 무슨 포럼 한다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전부 다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면서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지금 돌아서가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이 한마디 이야기 안 합니다. 한마디 말하는 분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입 닫고 있는 겁니다. 봐라! 조원진이가 그렇게 광야에서 아스팔트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우리 뭐 그렇게 하지? 우리는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다 살고 조원진이는 죽더라. 우리 공화당은 죽더라.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불의하고 싸우는 게 옳은 일이지. 그게 정의지. 문재인 정권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있던 자들이
지금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이미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 좀 있어 보세요. 6개월 안에 반 돌았습니다. 반. 반 돌았습니다. 또 탄핵 세력들이 자기들은 옳다고 얘기하고 탄핵 세력들 봐라. 그렇게 돌아서는 현상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이미 탄핵 정국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어제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탄핵 촛불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자는 우리 공화당은 이미 예측을 하고 이분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호가호의 소위 집권여당에 있으면서 그 시기를 못 참아서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던 자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한번 용서해줬잖아요. 당신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를 해줬잖아.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안 됩니다. 혁명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은 그야말로 민초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넥타이 메고 말이지 오늘 정원식 위원장은 다 넥타이 메고 있었지만 다른 데 가보세요. 다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번들이해 얼굴 번들이해. 그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싸우지 못했어요. 농사 짓는 분들, 자영업 하는 분들, 집에서 애들만 키우던 분들이 억울해가지고 나라를 괴롭을까봐 다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싸우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정권 잡은 줄 알고 오만의 극치를, 국민 무시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고 있었잖아요. 대오각성해야 된다.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다 받으시고 김건희 여사 공식적인 외교행사 말고는 이제는 행동 자제하셔야 된다. 그리고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한 이상으로 분발하셔야 된다. 대통령 두 번 하는 거 아닙니다. 2년 6개월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가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정치혁명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정의의 세력들이 정치에 들어오고도 서울대 나오고 뭐 나오고 판검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의 삶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치혁명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혁명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갑자기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국제 여건상 뭐 2% 뭐 2.5% 그 상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흘러갑니다. 문제는 좌파들이 받는 순간에 또 500조 부채, 국가부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의 국가는 없는 겁니다. 청년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못 살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돈은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가진 자들 돈을 뺏어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저는 가진 자들 기득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득권 세력하고 싸우는 정당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 오만의 극치를 달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자들, 자기 사주들을 위해서 언론 방송을 마음대로 공정 방송하지 않는 언론 독재 기득권 세력,
가졌지만은 베풀지 못하고 국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돈만 주머니에 들어가면 자기 돈인 줄 알고 마음대로 흥청망청하는 잘못된 부자들. 우리는 그들과 싸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더 정의로워야 되고 더 진실돼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를 바탕으로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저는 얘기 안 하잖아요. 뭐냐? 판단해봐라. 당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동훈인지 조원진인지, 당신들의 삶을 챙겨줄 사람이 국민의힘인지 우리 공화당인지, 어려운 서민들과 함께 어려운 자영업자들하고 손잡고 전국의 수백 군데에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삶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어느 정당인지. 국회의원 108석까지 국민의힘보다 우리 공화당이 훨씬 더 위대하고 우리 공화당이 훨씬 더 크고 우리 공화당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은 108명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지도권에 핍박받는 수백만의 국민, 수천만의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당내 민주화 다 흐트러버렸어요. 대통령 되니까 당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국민이 지지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어보고 우리같이 시장 100군데 200군데를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정치를 단계단계 밟아가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이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데 검찰총장하다 갑자기 대통령 되니까 국민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동훈 윤석열보다 더하다 말이에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제가 볼 때는 알라주고 바보인데 제가 보는 한동훈은 알라고 바보란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 저랑 국회의원 같이 했어요. 왜 그 사람 주변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지 혼자 똑똑하다고 그랬거든.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겠다?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 나오는 순간부터 당과 윤석열 정부는 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공화당은 행동했습니다. 행동. 여러분들 어려울 때 임진왜란, 뭐 멀리 가면 임진왜란의 어병이 있고 6.25 때 이름 없는 학도병이 있었고 민초들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민초들만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대한민국을 아끼는 애국 민초들만 불안해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다 어디 갔어요? 기독교에서 지난 11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했잖아요. 110만 명이었어요.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제가 영상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다 걸고 동성애 동성혼 개인적인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섭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자유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 그 얘기 안 했어도 될 걸 왜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공화당은 비켜가지 않았어요. 오늘 정원식 위원장님, 저분요, 탄핵정국에 전국에서 서명대를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서명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명을 하신 분이에요. 정원식 위원장님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이득을 받아서 했습니까? 저 조원진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이득을 바랄 수 있습니까? 탄핵당하고 5%도 안되고 탄핵을 당해가서 전부 국민들이 손가락 할 텐데.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왜 했죠? 나라가 무너질까봐. 나라가 무너질까봐.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살 수 없을까봐. 박근혜 대통령이 혹여나 감옥에서 돌아가실까봐.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들이 또 대한민국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대표인 저부터 지도부, 우리 특히 대구 경북 있는 지도민들, 지금 마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못하냐. 우리 공화당 당당하게 전국에 현수막 500장 걸었어요. 경기도, 서울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뭐 수백 장 걸어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2조, 이재명 조국, 적각 구속. 이미 이 판은 어제부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국민의힘에 배신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전국 도당이 아까 우성처장님 말씀대로 억울해서라도 이제 못 놓겠다. 우리 힘으로, 우리 민초들의 힘으로 나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상 외로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메일 상인 고문도 계시고 신경미 수석 부위원장 다 계시죠. 여러분들의 그 올바름이, 올곧음이 우리 공화당도 키우고 앞으로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우리가 뭐 대구 경북도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리면은 대구 경북이 보수의 성지답게 용기 없는 정치인들 배척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다시 자포다라고 손잡는 그러한 정치인들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우리 투쟁에 또 우리 정의로운 혁명의 중심 세력이 되기를 당대표로서 또 내가 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게 여러분들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조직위원장님들 뿐만 아니고 또 3기에 이어서 4기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으신 정원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남의 얘기는 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자기가 하라면 못해요. 우리 공화당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동지라는 개념은 같을 동자에 뜻지자를 쓰잖아요.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모인 게 동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원식 위원장님, 이명희 상임고문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도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화당의 최고의 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